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와 미국이 에너지로 이익을 챙기는 동안 이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사우디아라비아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전쟁이 2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러시아는 중국, 인도와 같은 대체 수출 시장을 통해 서방의 제재를 견디며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발 가스관이 막힌 유럽에 LNG를 판매하는 한편으로 셰일 오일을 증산하며 시장 점유율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를 믿고 석유를 감산하며 유가를 올려왔던 사우디는 뒤로 다른 나라들과 거래해온 러시아의 뒤통수를 맞으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입지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연합한 사우디와 러시아는 지난해 원유 생산량을 각각 1일 100만 배럴과 30만 배럴씩 줄였는데요. 사우디는 이 같은 감산으로 잠깐 유가 상승 효과를 보기도 했지만 기존에 장악했던 시장을 뺏기는 뜻밖의 결과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원유 생산을 늘리며 점유율을 뺏어갔고 사우디와 손잡은 줄 알았던 러시아는 몰래 중국과 인도 등에 석유를 팔고 있었던 겁니다. 타스와 AFP통신은 러시아가 지난해 생산한 자국산 원유의 절반을 중국으로 수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에너지 담당 부총리는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점유율이 45에서 50%로 커졌다며 인도가 그 뒤를 잇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3위 석유 수입국이자 소비국인 인도의 지난해 원유 수입 물량의 36%를 러시아산 원유가 차지했는데요. 1일 평균 수입량은 166만 배럴로 2022년 65만 1,800 배럴과 비교하면 2.6배나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강화됐지만 러시아는 이런 에너지 수출 효과로 오히려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쟁 첫 해인 2022년 러시아 경제는 1.2% 위축됐지만 2023년 오히려 3.1% 성장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러시아는 석유, 천연가스, 밀, 금속과 같은 주요 원자재를 자급자족하고 있어 앞으로도 서방 제재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는 중국, 인도와 같은 대체 수출 시장으로 전환하며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해 제재를 극복하려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경제도 부양하는 결과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와 유럽 각국의 군비 증강 등으로 방위 산업에 돈이 쌓이고 있는데요.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미국 방위 및 우주 부문의 산업 생산은 지난 2년 동안 17.5% 증가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에너지 분야 호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 가스 공급이 차단되면서 유럽에선 미국산 LNG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덕분에 미국은 지난해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의 이름을 올렸죠. 이미 승인된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LNG 수출이 거의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수출의 3분의 2가 유럽행입니다. 이렇듯 러시아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 끌어올리고 있는데 반해 원유 외에 내세울 만한 지렛대가 없는 사우디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